삼촌 엔터테이머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난 삼촌 조선 땅에 있는 포켓몬 카페를 찾아 까고 또 깠다. 그가 이제 눈을 돌린 동양과 서양의 카드 이름하여 동서남북. 자,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삼촌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신가 PD 양반. 자, 오늘은 바로 동서남북 시간이 올시다. 자, 오늘은 동쪽에서 왔소이다. 바로 리믹스 바우트 일본판 한 박스를 준비하였소이다. 자, 리믹스 바우트 선앤문 리믹스 바우트 이올시다. 지난번 알토 제네시스와 박스 모양은 같소이다. 리믹스 바우트 한 박스 그러면 시작해 보겠소이다.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 이놈아 오늘에 나와라요. 자, 리믹스 바우트 시작하기 전에, 자,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약 10만원 돈에 구매하였소이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소이다. 리믹스 바우트. 자, 박스를 열면 요렇게 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박스에 30팩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리믹스 바우트. 자, 박스를 열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바우트.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아! 자, 첫 번째 팩부터. 자, 일본 카드는 품질이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나왔습니다. 삼촌이 일본 말은 잘 할 줄 모르니 이해해 주시오. 자, 요렇게 홀로 카드 하나 나왔습니다. 홀로 카드. 아! 자, 꽝. 자, 여기서도 퓨전 아츠처럼 비슷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 카드는 신기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포켓몬 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GX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무엇인지 아시는 쪽 카드는 댓글 달아주시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소이다. 자, 이번에도 꽝! 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팽돌이! 팽돌이가 같이 들어있소이다. 아마 태그팀 카드인 것 같소이다. 자, 이번에 꽝! 자, 이번에도 홀로카드! 자, 아까랑 같은 홀로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홀로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이오가 홀로카. 자, 두 번째 GX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리자몽이 그려져 있습니다. 리자몽. 자, 좋은 카드인지 댓글 달아 주시오. 아, 여기 또 박사 오박사. 자, 꽝! 아, 또 나왔습니다! 자, 이상의 꽃과 그 옆에는 누구요? 아, 3대장이 다 나왔습니다. 자, 애니버셔리에서도 못 본 3대장을 여기서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꽝!
자, 홀로 카드 또 나왔습니다. 홀로 카드. 자, 이번에도 꽝. 자, 홀로 카드 또 나왔습니다. 자, 마샤도. 자, 또 홀로 카드. 일본판 홀로 카드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요. 자, 계속 이어서 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샤도. 자, 또 홀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꽝. 자, 아, 가이오가 홀로카. 이번에는 아, 또 꽝이올시다. 꽝꽝꽝. 아, 계속 꽝이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의 꽃. 또 이상의 꽃이 나왔습니다. 고래왕. 고래왕이 나왔습니다. 비크티. 비크티나. 자, 홀로카드. 광이야, 광이야, 광이야. 그라돈 홀로그램. 자, 한국의 그것보다, 한국의 그것보다 이 그라돈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리믹스 바우트 마지막 한 팩이 올시다. 과연 마지막 한 팩에서는. 꽝이야. 입은 곰이 나왔습니다. 입은 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를 다 까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카드는, 자, GX카드. 자, 이렇게 어쨌든 3대장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무 아쉬우니 요거 홀로 카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카드는 홀로 카드도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라돈, 비크티니, 가이오가, 가이오가. 자, 모르고, 모르고, 요것도 모르고. 자, 요렇게, 요렇게 홀로 카드까지 해서 리믹스 바우트. 동쪽에서 온 그 카드. 진기한 구경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들의 내용을 아는 조카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곳에서 오는 진기한 물건을 만날 것인지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끝!